안녕하세요. 저는 완전 이제 겨울이죠. 지난 영상에서 막 꽃바람 보여드리고 되게 따뜻해진 날씨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추워졌어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덴버는 5월까지 눈이 오는 날씨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해에는 한 4월 정도까지만 눈이 오고 5월부터는 그냥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5월에 눈이 와도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그래도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산 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그 어떤 달이 되면 대충 이렇게 기대하는 날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살 때 5월 정도면 이제 반팔을 입기 시작하는 그런 날씨로 항상 기억을 하고 6월이 되면 이제 덥다는 느낌, 또 여름이 느껴지고 이제 7월, 8월은 뭐 전형적인 그 습하고 덥고 푹푹 찌는 그 여름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매 달에 내가 대충 기억하는 날씨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살고 있는 곳은 그런 패턴을 완전히 다 깨버리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겨울에 뭐 1월이면 가장 추울 때잖아요. 그럴 때에도 눈이 많이 온 다음 날에 해가 쨍쨍 나면 사람들이 반팔에 반바지 입고 조깅하고 러닝 셔츠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에 반바지만 입고 막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제가 나가보니까 정말 포근한 거예요, 날씨가. 반대로 지금처럼 5월인데 5월이면 따뜻하고 막 초록이 이제 막 실록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그런 여기도 그래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눈이 막 와요. 그러면 또 눈이 막 쌓이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날에 해가 나면 또 싹 녹아버리고 약간 제가 느끼는 느낌은 좀 굉장히 극단적인 느낌이에요. 제가 전에 이제 이케아 그 옷 정리하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계절 옷을 거의 다 이렇게 좀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얘네를 어디다 넣지를 못해요. 추울지도 모르니까 늘 가까운 손이 잘 닿는 서랍에 넣어놓는 거죠. 아니면 이제 벽장에 걸어놓거나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입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저의 복장은 완전히 보이시나요? 두꺼운 약간 겨울용 추리닝 바지? 예? 전부 다 그레이죠? 네. 엊그제 제가 영상에 잠깐 담았는데 이제 가족 모임하러 저녁 먹으러 갈 때도 사람들이 다 구스다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꺼내 입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막 눈이 오고 추워져도 5월이니까 그런 구스다운을 꺼내 입고 싶진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 제가 이런 털 플리스를 입고 있긴 하지만 집안에서는 뭐 제 마음대로 입지만 이제 밖에 나갈 때 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한국에 있을 때 이거는 진짜 여담인데 한국에 살 때 이제 한국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잖아요. 제가 한 20대 초반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 제가 이제 초여름이었을 거예요. 한 뭐 6월? 뭐 6월 말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는 덥다, 여름이다 라고 딱 이렇게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그런 날이었어요. 어떤 외국인 분이 이제 저랑 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골덴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골덴 바지 아시죠? 약간 기모 올라와 있고 이렇게 골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6월 말에 그런 바지를 입고 있는 그 외국인이 제 눈에는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었는데 남자 외국인 젊은 뭐 20대나 뭐 30대셨겠죠? 이제 브라운색, 갈색 골덴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저는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 덥나? 아니 이 한여름에 어쩌면 저런 바지를 입지? 너무 이상하다. 막, 남일인데 사실 저랑 상관없잖아요. 더워도 그 사람이 덥지, 뭐 제가 덥겠어요? 근데도 이제 어린 저의 시선에서는 그게 너무 이상하게 보이고,
그때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 와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한국에 살 때는 굉장히 어떤 모든 것들을 좀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 때는 이제 못 느꼈던 건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고 특히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거를 딱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러니까 좀 가끔 뭐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어떤 달에는 어느 정도의 날씨가 있을 거라는 게 거의 한 80, 90% 정도 예견이 되는 그런 날씨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날씨가 종잡을 수 없을 때도 너무 많고 또 멋을 위해서 한여름에 가죽 자켓을 입기도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이제 특히 겨울에, 한겨울에도 코트 속에 아주 굉장히 그 완전 그 뭐라 그러죠? 다 비치는 정말 얇은 소재, 새틴 소재, 새틴이 아니라 그왜 시스루 소재라 그러죠? 그런 거에 얇은 드레스나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자켓을 입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같은 날에 밖에를 나가봐도 어떤 사람은 그날의 날씨는 사실 여름에 가까운데 겨울에 가까운 복장을 한 사람부터 그 날씨에 맞는 뭐봄 여름에 복장부터 되게 쓸쓸한 가을의 느낌이 나는 복장을 한 사람까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조카 그 댄스 리사이틀에 갔을 때 지인을 만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추웠거든요. 날씨가 쌀쌀했어요. 뭐 눈이 올 정도는 아닌데 한 한국 온도로 치면 한 10도 초반, 12, 3도. 그러면 쌀쌀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얇은 자켓, 긴팔 자켓을 입으시고 밑에 샌들을 신으신 거예요. 앞에 이제 발가락에 다 나오는 샌들을 신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 막 여름처럼 막 따뜻하더니 이게 날씨가 또왜 이러는 거야? 이제 그분은 미국 분이세요. 미국 여자분이신데. 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짜증난다고 그러시면서 지난주에 신발을 싹 정리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겨울 신발들을 다 치워버려서 샌들만 다 꺼내 놓으셨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신발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날씨가 아무리 춥고 막 눈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그냥 샌들만 신기로 했어. 너무 귀찮아서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서 만약에 눈이 오는 날에 발가락에 보이는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분명히 이상하게 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6월 말에 골덴바지를 입은 외국인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눈이 오는 날에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옷은 뭐 이렇게 외출복을 멀쩡히 입었는데 신발이 샌들이다 그러면 저 사람 안 추운가 봐 이러면서 봤을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상황 이런 거를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을 쉽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날씨 패턴이나 어떤 상황 패턴들이 대부분 기대할 수 있게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늘 살다 보면, 그런 일반적인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거를, 이상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나이하고도 영향이 좀 있죠. 저도 어렸을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수하고 다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제가 어렸을 때 훨씬 더 적었던 것 같고요. 나이가 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이렇게 겪어보니까,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자꾸 부딪히고 경험하고, 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뭐, 어떻게 보면 좀 깎여나간다고 해야 되겠죠? 나와 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나와 좀 다른 패턴의 뭐, 리액션이나 어떤
어떤 행동 방식을 보이는 사람을 봤을 때 막 나를 괴롭게 하고 막 피곤하게 하고 진짜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대할 때 이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좀 다른 모습을 봤을 때 나하고 다른 어떤 배경이 나하고 좀 다른가? 이런 거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인간관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를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을 해주셔도 좋고 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적해 주시면 저도 한 번쯤 아, 내 이야기가 이렇게 들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소통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어떤 관점 이런 거를 이런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가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런저런 수다 떠는 걸 듣고 싶으실 때 가끔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 얘기, 사람 얘기, 취향 얘기 이런 거 잠깐 해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게요.